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각 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퇴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윤상기 하동군수를 이성진 기자가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동군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하동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3천여 명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500개하고 마스크 1만 개하고 이렇게 해서 기배부를 다 하고요. 또 요즘은 하동차가 면역력 형성에는 아주 좋다 해서 차를 제가 300km를 학교마다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제일 약한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고 또 어린이집에 어린이용 마스크 2,500개하고 손소독제하고 이걸 배부를 1월 29일 날 다 완료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최근에는 제가 또 학교 현지를 다 그 방문을 해서 이 학생들한테 배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사후 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시 청양군은요 하동남해 구례군하고 자매길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구 당서기가 요청이 와서 제가 마스크 5,000개하고 손소독제 700개하고 1차로 선적하면서 차도 200km를 같이 보내줬죠. 그런데 또 우리 자매도시가 장가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가계시에서도 긴급하게 요청이 와서 제가 마스크 5,000개하고 또 손소독제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뭐 도착을 해서 자기들 배부를 했다고 고맙다고 연락까지 받았는데요.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웃나라끼리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정이 돈독해지는 거고 나중에 또 우리 하동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쪽 지자체하고 서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공약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다시 이야기하면 산악궤도열차를 해발 1000m 이상 되는 데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악궤도열차가 되면 고용 창출도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하동군을 1년에 1,000,000 명 이상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금년 6월 중에 입법을 통해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며칠 전에도 기재부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하고 또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화계장터까지 갈 수 있는 섬진강 백길 사업이 또 복원이 되면 이 사업은 바다와 강과 이 지리산을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순환 이 관광 코스가 될 겁니다. 우리 하동차가 2017년에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초지요. 그래서 이 차를 현재 하동군이 한 10여 개국에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좀 미비합니다. 이 수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2022년에 차 엑스포를 개최해서 전 세계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동을 방문해서 하동의 1200년 된 차 역사를 알리고 또 차로 인해서 뭐 화장품이다 또 식용 음료다 또 식품이다 하는 걸 개발을 많이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3차 산업 내지는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금년에 우리 섬진강 그 제첩이 세계 중요 농업산 지정을 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 31일 날 FAO 세계 식량 농업 기구 이 산하의 지하사라고 하는 단체에
농식품부에서 정식 신청을 했습니다. 네.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서류를 심사를 해서 3, 4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6월 중에는 인증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첩이 이제 이 세계중요농업산에 등재가 되고 나면 한 군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등재되는 게 두 개가 있는 데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재를 하고 나면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록된 투어 코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수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 효과도 올리고 또 이 하동 맹물인 제첩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하동군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